아, 구독자 수 감소 수가 한 달 사이에 4,758명이 됐습니다. 증가 수가 1,941인데 총 2,117명이 줄었고, 제일 많이 줄을 때가 200명. 요새는 조금 줄었어요. 그쵸? 감소됐다. 하지만 오늘 54명이 줄었다. 아, 그 원리 어디가 시작이냐. 자, 지난 10월달 보시지요. 지난 10월 26일부터 줄었다. 그쵸? 딱 한 달 전부터인데요. 이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시지요. 자, 딱 한 달 전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시작인가? 아, 딱 1개월 전. 이때부터였군요. 바이퍼 260호를 찍고 나서 대리 컨텐츠를 받기 나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딱 이때부터 분란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대리 컨텐츠도 나름 나쁘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정확히 언제부터지? 여기네요. 약 한 달 뒤. 처음에 조회수 만대를 기록하고 4천 만대 1000대. 이때부터 조회수도 떨어지고요. 이제 대리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루어 최근 조회수 100 68. 아, 이런 상황이 싸우는 과정에 얘만 6000을 찍었군요. 야, 먹방이었나요? 장기하고 오히려 장기보다 메이플의 조회수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결론은 뭐냐? 아,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결론이 뭐냐? 모짱이 바로 나오나? 오케이. 결론 5,000명이 떨어졌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 1번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1번은 영상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올라왔다. 제가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8개씩 올렸습니다. 4개씩 올렸죠. 그럼 하루에 12개의 영상이 올라갔죠. 아, 이게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 많지 않았나. 이런 게 좀 똑같은 거에 대한 내용이 너무 중복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영상의 질이 좋았다면 달랐을까? 달랐겠죠. 달랐을 것이다. 다르다. 다르다로 합시다. 너무 중복이다. 이런 것 좀 있어. 너무 자주 했던 것 같고. 3번째. 아, 먼치의 1위 가능성이 제로가 됐기 때문이다. 제로가 되어서. 아, 요런 것도 없지 않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취소 사유와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고 아... 이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더 큰 사연들 있겠죠? 아 그렇고 이제부터 위에 거는 내가 느꼈잖아 그치? 하루에 하루 24시간 8시간 기준으로 했다면 한 맥스 한 4개 정도 맥스 일단은 먹방이 하나가 되겠죠 요새는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페페 한 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좀 이런 식으로 하고 요런 게 일단 현재 좀 고정이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위에 거 1번은 요렇게 좀 최대한 줄이도록 하고 2번 이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드는 비용이라 1시간 영상이 보통 10만원 한다고 그래서 제가 10분짜리 영상 1시간 영상이 1시간 영.. 아 10분 영상이죠 10분 영상이 보통 한 10만원 한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하루에 하나씩 한다고 해도 300만원이 드는 거라 이거는 좀 실질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3번 아! 이거는 안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조언을 듣고 싶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좋은 의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